미나리 영화를 통해서 나 나라의 이상을 높인 미나리 리 리얼 미래의 먹거리 미나리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서 미나리 농사 30년째 하고 있는 한병갑입니다.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봤는데 미나리 영화가 좀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나리를 생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즐거웠어요. 이 중간에 다 시련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나리 영화에서 표현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매우 좋았어요. 로이터통신에서 그 영화 시상 한 달 전쯤에 그 컨택이 왔어요. 미나리를 홍보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취재 대상자를 나를 선정을 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외길 인생? 그 이민자와 그 사람들의 그 애환과 고통 이런 부분을 나랑 좀 비슷하다. 대화 중에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좀 핫했는데 다들 익히 뭐 주변 분들은 내가 미나리 농사를 하고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시흥 미나리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경작지가 조금씩 줄고 있긴 있는데 현재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 맥락을 이끌어가는 지역 아닐까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그 기술센터나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미나리가 홍보가 좀 많이 됐고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매출도 좀 많이 상승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도시화 속에 가까운 큰 대형 시장이 밀집돼 있다. 유통 쪽에 그 신속하게 운반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요. 환경 요소라면은 바닷가 가깝다 보니까 미네랄이 날라와요. 공기 중에 그 대중들 소비자들로부터 향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나리 영화를 통해서 나라의 이상을 높인 미나리 리얼 미래의 먹거리 미나리 앞으로도 시흥 주민들 건강하시고 미나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